전 그가 나에게 말했다. 검은 비가 내리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고 했었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대론의 삶에 절망과 죽음 항상 곁에 있을지. 상관없다. 그것이 오늘이어도. 어쩌면 우리는 이 오랜 혼돈의 종지부를 찍어줄 검은 빛. 결국 왔군. 아베스타는 들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우리는 데이트를 지킨다! 아베스타는 물러서지 않는다.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다. 검은 매들이 저대로 뒤덮을 더 큰 어둠이 되어라! 지금부터 우린 아베스타를 지원한다. 루페온의 이름으로 명한다. 빛이여. 심판하라. 엄마를 치워라!
성체를 타고 몰려오는 악마들을 처단하라. 거대한 악마를 먼저 쓰러뜨려야 한다. 선발대를 지원하라! 악마들을 막아야 한다! 저 거대한 악마가 성체를 넘어오면 끝장이야! 당장 발리스타를 투입해! 거대한 놈부터 고박해야 한다! 끝이 없군. 빨리 막아야 해. 우리가 지원하겠다. 멈추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성공했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로 마무리다. 저자가 어둠의 주인인가? 어둠으로 물들일 수는 없다. 붙잡았다. 사이카님! 멈춰라. 우릴 괴롭히던 어둠은 이제 내 안에 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아베스타여. 칼을 쥐고 어둠을 겨누라. 파멸의 시간이다. 사이카님, 결국 이 장막은 무슨... 스스로 어둠을 가진다. 어리석은 선택이다. 누가 그것을 이해해주겠나?
속에서 태어났다. 모두가 우리를 악마라고 불렀지. 어떤가? 나는 지금 인간으로 죽는가?